명사초대석 시간입니다. 문화와 사회, 정치과학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사분들을 초대해서 명사의 삶과 철학 그리고 화제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포읍의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아온 정봉채 사진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유명한 분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진작가님은 우포읍의 아름다움을 찍는 작가로 유명하신데요. 우포읍에서 지금 한 16년 이상 지내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예. 우포읍에서 오신 건가요? 네, 예, 그렇죠. 네. 예. 우포읍의 사진만 찍으시나요? 아니면 다른 자연환경도 같이 찍으시나요? 이제 우포읍만 지금 현재는 찍고 있죠. 그런데 예. 그전에는 이제 원래 사진가들이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16년 전에 우포읍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장소를 찍고 있는데 예. 실제 그 사진은 이미지 자체를 이 카메라가 만들어주는 예. 아주 그 특별한 예술 장르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전부 다 손으로 이렇게 이 훈련을 통해서 예를 들면 바이올린을 켠다든지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면 다 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미지 자체를 예. 손으로 이 만드는 건데 사진은 유일하게 이 카메라가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그 이미지를 카메라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게 뭐 예술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보는다는 것의 의미가 사진. 예. 그러니까 보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사진하는 사람들이 그런 보는 능력을 키우지는 않고 오로지 기술적인 것만 집중하는 거죠. 네. 거기에서 뭐 이 소위 말하면 좋은 카메라를 가지면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주죠. 예. 그러니까 그런 카메라를 드는 사람일수록 보는 것 또한 같이 비례해서 예. 이 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 보는 능력을 키워가지고 그만큼 가치 있는 보는 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내가 우포로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16년 동안 바라본 거죠. 우포는? 예, 원래는 10년을 계획하고 들어갔는데 예. 그 지금 16년이 됐네요. 우포읍을 16년 동안 하루에 한 8시간씩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우포읍에 빠지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거는 이제 저는 원래 이제 자연을 좋아하고 예. 또 이제 사진을 하다 보니까 사진이 어떻게 하면 예술성을 갖는 사진을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을 했죠. 예.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서 저는 이제 사진의 어떤 그 목적 자체가 이제 이 정화의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 이제 그 자연 사진가이기 때문에 이 자연을 바라보는 내 사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마음을 이제 돌아보는 어떤 그런 자기 성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의 어떤 동심의 재고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어떤 이 그 좀 이 필터링을 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 사진의 목적이 있다면 그거는 네, 거죠. 네. 네.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가운데서 작품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작가님은 사실은 대학에서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대학교 다니면서도 마음은 딴 데 있으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원래 사진 찍는 걸 좋아하셨나요? 네, 그렇죠. 대학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때 당시 저희 때는 대학을 전자공학을 나오면 대기업에 취직이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대기업에 취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취직 잘 되는 대학을 가기를 원해서 이제 아버지 말씀대로 따랐죠. 예. 예,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셨고요. 공부는 뭐 그런 대로 뭐 그래 했는데 이 아버지 말씀대로 따랐는데 전혀 저하고는 뭐 적성이 안 맞고 예,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사진만 찍고 뭐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는 세계 최초의 아트페어라고 하는 스위스 바젤 솔로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셨어요. 예. 국내에서는 유일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사진가로 유일합니다. 네, 사진 분야 작가로서는 최초로 참가하셨고요.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위스 바젤 솔로 프로젝트라는 게 어떤 행사인지요? 우리나라에서 사진 분야 작가로서는 최초로 참가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에 대해서. 네, 우리나라 이제 사진 작가뿐만 아니라 이제 그 페인팅, 예, 그러니까 이 회화 분야에 있는 작가도 한 명. 원래 제가 가보니까 예. 한 명이 참가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가도 한 명이 참가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곳은 일단은 참가하기가 어려워요. 예. 왜 참가하기가 어려우냐면 이 심사를 해서 초대를 하기 때문에 예. 심사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심사에 일단은 통과를 해야 됩니다. 네. 에, 무조건 그 사람이 유명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에, 뭐 어떤 뭐 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모든 아무리 유명하고 해도 일단은 그 심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좀 까다롭고 스위스 바젤은 뭐 이 참가를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그 아트 바젤이라는 이것이 이 세계 최대 규모고 그다음에 에, 최고의 그 아트페어이면서 예술 행사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 단순한 아트페어만 하는 게 아니라 언리미티드라고 하는 그 이 예술 중에서 가장 최고의 예술가들한테 부수를 한 300평 정도 되는 부수를 주어져요. 예. 그러면 그 부수 안에서 자기의 모든 예술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작가들이 한 50명 정도 참가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상파울로 비엔날레라든지 우리가 비엔날레가 순수 예술로서 이 알려져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비엔날레가 아니고 비엔날레는 2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예. 이건 1년 계속 1년 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제가 가본 에, 그 비엔날레 보다는 조금 더 정제되어 있는 예, 좀 더 퀄리티가 있는 예. 그러한 작가들이 참가하고 그다음에 그 불과 5일 동안 열리는 행사에서 매출이 4조 원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4일 동안 그 4조 원의 매출이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렇습니다. 아트 행사입니다. 네. 그래서 역시 그 이 엄청난 행사임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벌써 거기에 들가는 입장할 때부터 뭐냐면 이 보통 2시간 정도를 대기해서 입장이 됩니다. 네. 그 줄을 서가지고 2시간 아, 예. 동안 이 대기한 상태로 이제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규모가 우리나라 지금 부산 같으면 부산 백스코의 지금 한 2배 정도의 규모거든요. 2배 내지 3배 정도의 네.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모의 큰 홀에서 전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요. 네. 이렇게 큰 행사에 정제되고 퀄리티가 높은 작가들이 많이 함께하는 이 행사에 우리 선생님의 작품을 가져갔을 때 현지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이제 사실은 이제 아트 바젤 기간 동안에 네. 이제 한 7개의 대형 아트 쇼가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 바젤이 있고 이제 주변에 금방 얘기한 뭐 이 언리미티드라든지 볼타라든지 스쿱이라든지 뭐 이제 솔로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루어 이제 열리는데 그런 열리는 그 작가들이 얼마나 오느냐면 예. 최소 이 한 15,000명 내지는 뭐 한 2만 명 정도 예. 옵니다. 작가만. 예. 네. 그러면 그 작가들이 작품을 그렇게 많이 전시를 하는데 과연 내가 내 작품이 어떤 이 반응이 올까 이 뭐냐면 굉장히 기대했죠. 예. 근데 저는 기대 이상으로 네. 반응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항상 우리 국내에서는 사진이 그렇게 어떤 예술로서
인정받지를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작품을 팔기도 어려워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힘들어 했는데 거기에서는 물론 제가 이제 요 아트 바젤에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아트 파리, 파리에서 제가 이제 아트 파리만 네 번을 참가를 하고 예. 또 파리 포토라고 이제 사진만 하는 포토에도 참가를 하고 이제 해외 그런 뭐 비엔나에서 하는 비엔나 페어도 참가를 하고 이런 데를 여러 군데 가봤지만은 이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사진에 대한 이 가치를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서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두었어요. 네, 얼마나 기쁨십니까? 그때마다 그 이제 그 네. 어떻게 보면 그 희열을 느낀다고 네. 할 수도 있고 또 내 앞 예. 앞으로 사진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양분이 되기도 네. 네, 그렇게 됩니다. 실례지만은 얼마나 팔렸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그 그림으로 말하면 네. 100호를 기준으로 해요. 저는 이번에 100호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네. 100호 작품을 이제 제가 10점을 가지고 갔었는데 솔로 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100호 작품을 석점을 팔았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그러면은 석점 팔아가지고 무엇이 뭐 대단하냐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 솔로쇼에서 작품 팔린 거를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아, 그렇군요. 예, 솔로쇼에 나온 예. 작가들. 근데 예. 제 작품이 석점이 팔리니까 그 솔로쇼에 그 다른 갤러리들이 이 와가지고 놀래는 거를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로서는 뭐 이 굉장한 선전을 하셨네요. 선전했다 이렇게. 네. 네, 오늘 명사초대석 정봉채 사진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스위스 바젤 솔로 프로젝트에 참가하셔서 쭉 둘러본 그 어떤 예술 출품 작품들의 트렌드를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그 이 아트 바젤은 이제 그 5일 동안의 매출 자체가 4조 원이 됐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산 자와 죽은 자의 예술가들이 다 나오는데 제가 느낀 그 트렌드는 이 우선 내가 사진가이기 때문에 얘기가 아니고 예. 이 사진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 등장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부분이 뭐냐면 페인팅입니다. 회화 네. 위주로 되어 있죠. 물론 지금도 회화 위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네. 지금 뉴욕 갤러리 같은 뉴욕에서 온 갤러리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진이에요. 네. 제가 보니까 뉴욕에서 온 갤러리의 90%가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네. 그만큼 이제 사진이 그 아트 아트페어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생각이고 그러면 그 이제 그런 어떤 사진들이 이제 왜 등장하느냐 하는 것은 우선 뭐냐면 이제 사진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진리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건을 보여주는 거가 네. 사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제 원래 진리 사건하고 예술 사건은 같이 이렇게 이제 등치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사건들을 뭐 이제 예를 들면 추한 것과 그다음에 귀한 것, 그다음에 이 천한 것 이런 것이 구분이 없는 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경계를 무너뜨리는 작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사진들은 역시 뭐냐 하면 세계적인 사진들인데 네. 이런 사진들이 지금 현재의 그 이 각광을 받고 예. 그다음에 정말로 이제 뭐 이거 팔린다 안 팔린다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예. 일단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그런 작품들이 많이 팔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사진들이 이 그루 아트페어 시장에 많이 등장하는 거죠. 네. 사진작가를 모시고 라디오 방송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사실은 사진 작품들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더 이목이 집중이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우리 정봉채 작가님의 작품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이게 말로만 하고 끝낼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아트바젤 참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고요. 좀 소개를 예. 해주시죠. 아, 예. 8월 12일 이제 각각 얼마 안 됐죠. 예. 한 10일 남았는데 예, 벡스코 부산에 있는 벡스코에서 예, 국제 그 포토페어를 합니다. 네. 거기에서 저도 부스가 아, 있기 때문에 제 부스에 오시면은 거기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벡스코에서 국제 포토페어 예. 이곳에서 우리 시민들이 아트바젤 참가 작품들까지도 예.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라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문자 메시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요즘에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어떤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 7749님의 많은 분들이 물어오셨습니다. 예. 간단하게 조언을 좀 해주시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한번 보면 예,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한번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보면 네. 보이는 게 있어요. 네. 그 보이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의 비사체라고 생각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훈련, 그러니까 본다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줘야 돼요. 네, 그러면 좋은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명사 초대석 정봉채 사진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간단하게 남겨주시죠. 예, 저는 뭐 이제 우포에서 이제 그 바라보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제 작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 계속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 제 계획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작품들을 세계에 어떤 이제 그 미술관에 진출하고 세계 속에 공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어떤 성찰을 이 알아보는 그러한 그 사진을 만드는 것이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한국을 대표하는 멋진 사진 작품들을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사 초대석 정봉채 사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